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팔벌해. 피아노에 막 땀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. 아니 내가 창가비 10만 원을 콩쿨에 낼 게 아니라 그냥 만 원짜리 밥을 친구한테 사는 게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. 처음? 일곱 살 때인데? 일곱 살 아직도 그 사진이 있어.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서 아. 발표했는데 소나티는 1번으로 했거든? 알지? 아 뭔데 그게? 어 뭐지? 나는 나 그 음악세계 나왔을 때 초1 때 그때 기억이 돼. 개 떨렸지. 처음 무대 선 거는 뭐 8, 9살 때라서 발바닥이 페달에 닿지도 않을 그럴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는 확실히 더 긴장돼서 뭘 내가 어떻게 쳤는지 기억도 안 나고 후다닥 치고서 얼른 도망치듯 내려온 것 같아. 전 뭐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?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무슨 피아노 급수시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나갔는데 그때는 어릴 때 뭔 모르고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. 태생이 역시. 근데 지금은 많이 되네요. 그래도 한 30번은 넘게 나가지 않았을까.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자 한 3봤는데 한 70번 정도. 너도 그 정도 될 거야. 그래? 근데 이게 많다니까. 모든 무대 통틀어선 그래도 한 거의 100번 되지 않을까? 진짜 확실히 옛날부터 한 사람은 아니 근데 내가 관종이라 무대 서는 걸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.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하는 정기적인 실기시험 연주 같은 것만 해도 한 20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대회 콩쿨 따로 연주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해도 한 20번보다 훨씬 넘으니까 고등학교 때 30번? 3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. 콩쿨은 한 뭐 어릴 때부터 나가 다 합치면 20번? 한 20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창가비가 아까워서 그 돈을 그냥 적금 드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가고. 예술학교를 다니면 좋은 점이 그래도 인문계에 비해서 무대 설 수 있는 기회를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. 뭐 실내악 대회 같은 거 나가고 뭐 위클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한 10대 번? 뭐 학교에서 한 건 그냥 내가 배운 것만 잘하고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.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엄청 조용하고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살벌해. 네 떨지 말자 침착하자 이런 생각밖에 하느라고 느낄 새가 없어. 맞아. 다들 되게 긴장감에 휩싸여 있어서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 뭐 이어폰 꽂고서 자기 치일 음악 들으면서 막 악보 보면서 막 손가락 두드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반면에 뭐 그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하고 같이 온 그런 무리들은 뭐 서로 막자지껄 뭐 떠들고 그런 무리들이 있죠. 그 중에 한 명이 뭐 저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는 그렇습니다. 나는 아싸라서 혼자 뭐 악보 뭐 갑자기 찢어져 있는 악보를 뭐 색종이 적고 그러고 있었어. 뭐. 밖에 뭐 되게 빌딩 높은 거 있으면 며칠이나 세워보고 잘 안 나. 나도 잘 기억나. 요즘 너무 힘들어서. 아 옛날에 가면 그냥 정신 중학생 때는 정신 날라가고 속마음 막 굴리고 막. 그때는 잘 음악이라는 거를 깊이를 몰랐으니까. 왜 이렇게 막? 이렇게 막. 일단 저는 거의 무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열어주는 무슨 뭐 재롱장치 같은 거였어요. 거기서 그냥 피아노 좀 치고 그랬을 뿐이죠. 중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전 친구들이랑 같이 콩쿨을 나가니까 거기에서 좀 애환은 뭐냐면 이미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답정너잖아 콩쿨 나가면. 그래서 나는 나갔는데 뭐 본선 간신히 갔는데 내 친구는 뭐 대상 받아서 뭐 창금 타가 나는 창가비를 했어. 그래서 아니 내가 창가비 10만 원을 콩쿨에 낼 게 아니라 그냥 만 원짜리 밥을 친구한테 사는 게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. 그래서 친구한테 밥을 사고 콩쿨은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. 뭐 시작하자마자 틀려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틀려서 또 다시 시작하고 뭐 페이지 워프하고 건너뛴 적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향상할 때 떨려가지고 무대 전에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친구한테 등을 한번 쳐달라 했다? 그래서 주먹으로 이거를 이렇게 쳤는데 진짜 그 순간에 갑자기 약간 심장 조듯이 딱 떨려가지고 갑자기 삐 하면서 떨림이 싹 떨어지는데 그 정신까지 같이 없어져가지고 약간 피아노를 어떻게 치고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아니 그 같이 제가 한 친구랑 콩쿨을 나갔단 말이에요. 저희가 치고 저도 망했어요.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듣고 있었죠 뒤에 친구 거. 뒤에 친구가 치다가 자기가 준비한 부분보다 더 많이 심사위원분들이 들으니까 갑자기 지 혼자 코드만 맞게 하고 작곡을 하더라고요. 그거 들으면서 제가 엄청 막 웃었는데 웃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웃었습니다. 그 친구가 잘못했네. 누군지 모르겠지. 그게 이해거든. 진짜 잘 치다가 중요한 음을 딱 하나 틀리는데 딱 하나 틀린 순간부터 갑자기 우르르 다 망가버리는 거야. 그
그런 그리고 나는 기다리다 보면 진짜 긴장한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? 그런 사람들은 꼭 치고 나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. 아 근데 기침하거나 볼펜 소리 내는 사람들 꼭 하나씩 있어. 과자 부시럭거리는 소리도 맞아, 가끔 나고 부시럭 비닐봉지 소리 뭐 이런 거 뭐 너무 크게 했나? 그런 거 비닐봉지 소리 뭐 실기시험 때나 입시 때도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뭐 떨어뜨리시거나 기침 크게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평정심 잃을 수 있긴 한데 뭐 멘탈 잡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뭐 복불복이니까 일단 피아노 전공자들은 자기 악기를 들고 가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쳐보는 피아노잖아. 앵간한 무대에 가면 그래서 처음 쳐보는 피아노면 페달도 다르고 건반 뭐 강도나 깊이나 다 다르니까 치자마자 되게 바로 적응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. 그래서 어느 피아노에서도 잘 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니 나 입시 때 입시 때 나갔는데 피아노에 막 땀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손수건 같은 거 원래 안 챙긴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땀방울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뭐지 하고 했는데 하필 그 건반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와가지고 같이 내 그 땀이랑 내 손이랑 같이 돼가지고 되게 미끄러웠어. 그리고 뭐 내 앞순서인 사람이 되게 좀 다한증 뭐 이렇게 손에 땀이 많으신 분이면은 건반이 되게 거의 미끌미끌 워터파크라서 손수건 같은 거 챙기는 거 좋은 것 같아. 닦고서 치고. 근데 그게 되게 나는 소심해서 그런지 손수건 꺼내서 닦기 되게 민망하다. 들어가기 전에 나는 대가다 생각하고 들어가. 맞아 이 심사위원들은 그냥 내 아래다 그 이런 생각. 포부. 저번에 말했던 것 같아. 저번 영상 클릭. 노하우? 노하우. 그냥 안 떠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딱 갔더니 애들이 다 엄청 막 잘 치게 들리는 거예요. 막 아 나도 저렇게 칠 수 있을까 하면서 쫄았는데 쫄 필요 없어요. 그냥 자기 자신만 잘 치면 되는 것 같아요. 뭐 벽 하나 거쳐서 밖에서 들으면 앵간하면 다 잘 치게 들려서 맞아. 내 앞순서 사람들 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실기 전에 당연히 손톱이 길면 안 되는데 전날에 너무 짧게 깎으면은 피아노 칠 때 손가락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적당히 손톱 짧게 깎고 가는 게 제가 수시 볼 때 제 앞에 순서애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되게 되게 잘 치는 친구였거든요. 근데 되게 떨리더라고요. 객관적인 전력이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쟤보다 못 치는데 내가 쟤 바로 뒤에 치면은 안 그래도 그렇게 잘 못 치는데 상대적으로 더 못해 보이겠다 싶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자신감 있게 쳐야지. 어차피 실력은 늘 똑같은데 자신감 있는 게 더 잘 치게 될 테니까 안 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핫팩 필수. 진짜 두억. 약국에 가면 파는데 이렇게 하나씩 들고 겨울철에 보는 정시 시험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? 당연히 추우니까 핫팩을 준비해야지. 주머니에 손 넣고 정시는 특히 겨울철에 보니까 좀 일찍 가서 거기서 몸 좀 녹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간 딱 맞춰서 가면은 몸도 아직 안 풀리고 손도 안 풀리고 따뜻하니까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. 옆에 친구 손잡고 그 옆에 친구가 여기서 바로 또 여자 생각이 아니 아닙니다. 뭐 이런 사람들이 입시 가서도 막 여자 보냈다고 그래요 막.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. 필기장 갈 때는 꼭 핫팩 챙기세요. 핫팩 얼마 안 해요. 한 1,000원이면 사잖아요. 그거 사서 손 녹이고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 친구가 핫팩 하나씩 선물해 드립니다. 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. 갑자기?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. 핫팩을 나눠드릴게요. 다섯 개. 역시 핫한 남자 있어요. 한데 좀 애들이 다 등급이 떨어지긴 했다. 이번에 수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화이팅!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기 실기 지금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좋은 대학 평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 가면은 아무래도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보다는 뭔가 좀 흥분하잖아요 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숨도 가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변태 같아? 아니 저도 무대에서 되게 막 빨리 치고 막 흥분하는 타입이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마음 좀 가라앉히고 의자 조절도 하고 이거가 약간 도움되는 것 같아요. 그 곡 전체에서 제일 내가 소화하기 버거운 부분의 템포를 약간 미리 세워보고 그 템포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준비를 하고 시작하라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했다가 요이 땅 하고 시작하지 말고 너무 한 박자 쉬고 막 박자 쉬고 박자 맞아 쉬고 난 실제 실기 시험 때 그렇게 하고 쳐. 한 박자 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박자 쉬고 뭐 하는 거지? 쉴게 정말 괜찮다.